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봉근입니다. 보니까 새롭습니다. 지금 몇 기이지요? 여기가 보자. 59회네. 여러분께서 한 학기 59회 생이신데 제가 1회입니다. 1회. 네, 1991년 등촌문화재단 창립하고 첫 번째 동서인문 고정강좌에 저도 여러분처럼 학생으로 와서 91년도니까 만 31년이 지났네요. 59회니까 딱 그 정도 세월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성평문화재단에서 컸습니다. 예, 여기가 저희 고향이고, 예, 그리고 특히, 여기, 강병자 선생님을 비롯해서, 오랜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다 한 분 한 분, 다 아는 분들이라고 할까? 예. 선생님들도 대단하시네요. 세월이 언젠데, 제가 지금 연구실장으로 있을 때 그때 만나 뵈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아무튼 돌아가신 성천 유단영 선생님 모시고 20년을 제가 매일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참 행운하지요. 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말로 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은혜가 이렇게 가득 찬 이 전통 있는 이 공간에서 전 여러분께 이제 육조 담경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육조 담경은 그래도 한 학기에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군말은 좀 빼고 아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께서 그래도 한 학기 공부하시면 책거리 하는 느낌이 뿌듯하게 드시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는 것이 제가 그동안 해보니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뭐 반만 보고 끝내는 것보다 이 책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불경이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팔만대장경 중에 석가모니 석존께서 직접 말을 한, 직접 설법을 하신 것, 그걸 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뭐, 원효 스님이나 이런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한 주석을 붙인 것을 론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율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스님들의 그 생활상에서 규정해 놓은. 그래서 이 경, 율, 론을 합쳐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만 경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팔만대장경 중에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 외에 유일하게 경이라는 이름으로 붙어있는 책은 딱 요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지요. 육조단경은 육조라고 하는 육조해능. 육조는 여섯 번째 조사라는 뜻이죠. 여러분 가톨릭에서 제1대 교황이 뭡니까?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바이란 뜻이죠. 베드로. 그것처럼 쭉 교황이 내려오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이 교황이라는 것이 조사란 뜻이에요. 가톨릭에서 교황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조사라고 불러요. 그 조사의 전통이 쭉 와서 28대 조사가 보리 달마, 우리가 아는 달마 대사. 일본에는 그 달마 대사를 인형처럼 만들어서 많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보리 달마 스님이 28대 조사. 예. 그리고 이 보리 달마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선이라고 하는 종파를 만들어서 선종의 초종. 첫째, 중국의 선종의 초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2조, 3조, 4조, 5조, 6조
에 이르러서 완전히 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님도, 공자님께서 항상 그러잖아요. 공자님께서 이 진리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전에 내려오는 것을 나는 대성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관 가시면 대성전이 있잖아요. 대성, 크게 이루다. 공자님께서 당신을 대성이라고 크게 이룬, 그래서 공자님 무슨 사당을 대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성천아카데미에서 예전에 성천선생님 살아계실 때 모시고 곡부를 다녀왔는데, 거기 같이 가신 분 계시나요? 지금 여기 계시죠? 그때 다녀온 그 곡부에도 가보니까 제일 가운데 본전 공자님을 모신 그 사당에 무덤도 있고 다 같이 있는데, 제일 본전을 대성전이라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전통에서 내려오는 법을 대성해서 완전히 종교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만든 분이 공자인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의 깨달음을 내려오는 것을 대성시킨 사람이 육조인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이 뭐냐, 자기 깨달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육조의 특징이 자기 깨달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신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 그것이 옆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심청전 다 아시죠? 신봉사가 눈뜨잖아요. 신봉사가 눈뜨는 대목에 가면 신봉사가 죽은 줄만 알았던 심청이가 심광후가 되어서 100일 동안 맹인 잔치를 벌려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이고 아버지 하고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부녀가 상봉했을 때 신봉사가 내 딸임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끔찍하다 눈을 뜨잖아요. 그때 대목이 신봉사 눈 뜨는 바람에 거기에 그 맹인잔치에 왔었던 모든 봉사가 개평으로 일시에 모두 눈을 뜬다, 이런 대목이 그 심정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석가모니라고 하는, 석존이라고 하는 분이 눈 뜨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깨달음을 얻었고, 그것이 지금 흘러오다가 육조회능에 이르러서 이 중국에서도 육조회능이 눈 뜨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눈을 떠요. 그래서 육조의 제자들, 육조가 시대가 언제냐면 당나라, 우리로 치면 7세기 원효 어상에서 아시죠? 원효 어상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피부에 와닿잖아요. 웬만한 절에 가보면 전부 다 원효 스님이나 어상 스님이 창건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년고찰에 한국에. 그래서 우리가 친숙한 것처럼 고시대예요. 고시대 7세기 당나라. 중국은 당나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삼국시대의 신라, 그 신라가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6세기 7세기 우리가 잘 아는 삼장법사도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동아시아의 문화가 꽃필 때, 일본도 그때 불교가 들어가서 일본도 7세기에 굉장히 큰 문화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지금 그 교토에 지금 남아 있으니까, 아무튼 이 7세기에 동아시아 문화가 꽃필 때 천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무꾼이에요. 글자도 몰라요. 나무꾼이고 글자도 한 글자도 모르고, 그런데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이런 사람이 딱 깨닫고 이거구나 하고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팔만대장경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거 다 읽으려면 100년 이상 걸립니다. 보통 사람이 팔만대장경 다 읽으려면 100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그 경을 제쳐놓고 깨달아버리니까,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옆 사람한테 깨달음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야 하고 바로 가르쳐주면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 거고 우리가 공자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 논어에 담겨 있는 수많은 그런 귀한 가르침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6조 회능의 이후에 한 100년간 선의 황금시대가 펼쳐집니다. 실제로 선의 황금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6조 회능이 활약했던 그 중국이 양자강 이남이에요. 동정호 아시죠? 상해로 빠지는 양자강 그 밑이 나서 호남성이라고 오택동도 그 출신이잖아요. 호남성 장사하는 호남성과 그 옆에 붙어있는 강서성 여기에서 육조의 제자들이 아주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강서성의 강자 호남성의 호자를 따서 강호재현 강호의 많은 현인들 여기 육조의 제자들을 말해요. 선의 황금시대. 근데 요 말이 이제 무협지에 여러분 무협지에 강호재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 뜻이 육조의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란성 같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선이 꽃이 피는 깨달음이 꽃이 피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았다 할 때 중요한 거는 일종의 육조회능 같은 사람은 혁명가예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석존이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 세월 따라 오면서 많이 변색되겠죠. 당연히 변색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600년이니까 기원전 6세기에서 이 7세기, 600년 7세기니까 한 1000년 동안에 왜곡된 불교를 바로잡은 사람이에요. 왜곡은 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학자들이 불교를 공부하면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언어를 넘어서 바로 들어가는 건데 학자들은 언어를 가지고 깨달음을 해석하고 체계를 세우다 보면 왜곡됩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것을 깨달음으로 바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을 잡은 사람이 대성시킨 사람 석가모니 부처의 깨달음을 중국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깨달음 자체를 펼친 사람이 육조다. 그리고 육조가 살았던 곳이 중국 남부에 지금 넓을 광자를 써서 광주, 홍콩 건너편이죠. 심천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곳이죠. 거기 고향인데 왜냐하면 아버지는 관리였는데 귀향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것이 중국에서는 딴 것이에요. 그죠? 중국으로 보면 거기가 땅끝이잖아요. 남쪽 끝에. 우리 해남 땅끝이라고 하듯이. 추사가 뭐 해남 끝에서 제주도 유배 가듯이 아버지가 유배를 와가지고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본인은 나무꾼으로 머리는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근데 뭐 가정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살았던 그 골짜기, 그 시골에 땅 끝에 골짜기 이름이 조계예요. 조는 조시성을 조조할 때 조 있죠, 그죠? 조. 그 조에다가 개울 개자. 조시성의 집성촌에 있는 개울가. 그게 조계예요. 그래서 조계에서 이분이 살았고,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등신부리. 희한하게 이분은 돌아가지고 몸이 안 썩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등신부리 그대로 앉아있어요. 100% 완벽한 등신부리. 그래서 이분 지금 조계 그 자리에 그대로 남화선사라고 하는 절이 지금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분의 등신부리, 여러분 검색해보면 막 나옵니다. 육조 회능 해가지고 이미지를 쳐보시면 이분의 등신부리 사진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확인해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등신부리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 조계라는 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쁜들을 이름할 때 태계 선생 그러면 태계 이황 그러면 이름보다도 태계가 살았던 곳이 그 물러날 태하고 개울 개자잖아요.
그 보면 도산서원에서 도산서원은 낙동강변에 큰 강변에 있고 바로 그 골짜기 하나 넘어 산모통이 넘어 들어가면 퇴계가 있잖아요. 지금도 종손이 거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퇴계 물러난 숨은 개울과 또 율곡 선생 같으면 밤나무골 여기 저 한강 저 콩 많이 나는 데가 어디죠? 파주 장단 거기라 그러잖아요. 율곡 밤나무골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자기 호를 주로 살았던 곳을 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개 하면 육조 해능이 살았던 곳이라서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기보다 그분이 살았던 곳을 가지고 그분으로 이렇게 칭하는, 지금 같으면 대통령이라고 하기보다 청와대 뭐 이런 주인이 말했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조개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한국 불교가 제일 큰 종단이 조계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계종이라고 하는 말은 육조회능의 가르침을 종지로 삼는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의 깨달음이 그 이후에 뭐 미얀마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태국 뭐 온 세계로 퍼지잖아요. 티베트도 가고 다 퍼졌을 때 수많은 종파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한국은 이 육조회능의 가르침을 종지로 삼는다. 오늘 그 종지를 배울 거예요. 딱 첫 장에 나옵니다. 첫 장에 육조회능의 조계종지, 조계종이 이 진리 위에 서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난다. 자, 그러면 지금 불교는 불이란 말은 깨달음이라는 말이에요. 불이라는 말 자체가 불,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 혹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깨어있는, 깨달음이 뭐냐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인간이 깨어있는가 아니면 깨어있지 못한가. 자, 깨어있지 못한가는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는 것의 반대말이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면 아주 간단해요. 생각 속에 있는 상태예요. 아주 생각.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현명하셔가지고 한 사람한테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 그래요? 5만 가지. 우리 선조들이 그러잖아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24시간 중에서 8시간 잔다 치고, 어쨌든, 나머지 자지 않는, 그러니까 20시간 자지 않는다 치고, 20시간을 5만 가지 하면 1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일어나죠. 맞습니까? 그걸 60으로 나누어도 1분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상당한 숫자의 생각이 1분 안에도 일어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보통 사람은 하루를 5만 가지 생각에 시달리면서 살아요. 이 지금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은, 불교의 목적은 고통의 소멸이에요. 불교는 간단해요. 불교의 목적은 고통의 소멸. 석가모니 부처가 제일 먼저 가르친 게 고통과 고통의 소멸을 가르쳤어요. 이게 불교의 다예요. 불교는 굉장히 실질적인 종교입니다. 불교의 특징은 실질적인 것이다. 뭘 가르치는가? 고통과 고통의 소멸을 가르쳐요. 그 고통은 뭐냐? 생각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시면 될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통은 생각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건 사고는 닥치면 되잖아요. 그때 잠시 사건 사고는 그때 한번 탁 부닥치면 끝이잖아요. 그 결과는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생각에 시달리는 것은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계속 이제 이어져서 그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예. 이렇게 연만해지시면 저절로 지혜가 생겨서 그 생각을 처리할 줄 알잖아요. 근데 젊을 때 생각해 보세요. 깜깜하잖아요.
젊음의 특징은 눈앞이 깜깜했던 그 시절에 왜 깜깜했는가 생각이 많아서 특히 요즘 젊은이는 더하죠. 그래서 생각에 시달리는 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석조는 그렇게 인간의 핵심을 그렇게 파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각으로부터 나오느냐? 생각으로부터 나오면 고통도 소멸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생각으로부터 나오냐? 아주 간단해요. 이 순간 깨어 있으면 돼요. 깨어 있는 게 깨어 있음을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예요. 불은 깨어 있음이에요. 거창한 깨달음이라기보다 깨어 있는 거. 이제 보통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 속으로 빨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에 일어나는 5만 가지 생각에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에 깨어서 생각의 주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생각에 속아서 생각에 끌려다니느냐. 여러분 이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당장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께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제 말을 들으시느라고 지금 저한테 집중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저한테 집중하고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집중하는 이 순간에는 여러분이 지금 깨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 말을 듣고 저를 보시고 저를 집중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과거 있나요? 과거 미리 없다. 점심 뭐 드셨어요? 교장 선생님. 저는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제 이야기 할게요. 제가 점심 때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그 된장찌개의 맛이 지금도 입에 약간 염분이 남아있고 떠올리면 된장이 보여요. 된장 안에 들어있는 두부하고 뭐 파 썰어놓은 거 다 보여요. 지금 보여요. 그죠? 보여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떠올리면 생각 속에 된장찌개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된장찌개 냄새까지 맛까지 느껴지네. 생생하게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제가 점심 먹었던 된장찌개가 실제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께서 생각을 안 하시면 지금 이 순간 저한테 집중하셔서 제 말을 보고 저를 보시고 저 말을 듣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점심 먹었던 과거가 없지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과거가 없어요. 실제로 있는 거는 뭐냐?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라고 하는 거. 지금 이거. 그리고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찬선으로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지요. 그러면 3월 9일 날 누군가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될 텐데 그때 광경이 그러지 않나요? 당선자 누굽니다. 아니 6시 저녁 6시 땡 하자마자 출구조사에서 그죠? 벌써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뉴스가 6시 땡 하고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하고 탁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막 100%잖아요. 얼굴 보이죠? 누군지는 몰라도 여러분 각자 얼굴이 다를 두 사람 중에 하나니까 얼굴 보이지 않나요? 땡 하고 누구라고 3월 9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 정말 보름밖에 안 남았네. 생각하면 나타나지요. 생각하면 생각 속에 과거도 나타나고 미래도 나타나는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깨어 계신다면 과거와 미래는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도 현재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제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은 특이하게 모든 생명체 중에서 특이하게 생각을 하고 생각 속에 과거 미래를 불러와요. 이 순간에서 불러오면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나타나요. 동서남북도 나타나요. 여러분 행복한 시절에 해외여행 가셨을 때 지금 바로 나타나지 않나요? 그죠? 저는 성교 선생님 모시고 그리스도 다녀왔지,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중국 곡부 다녀왔지,
또 뭐 여기저기 하와이 가서 또 서양 철학했을 때 하와이도 가서 그 하와이 대학에서 강의도 들었지. 하여튼 지금 바로 떠오르네. 몇십 년 전인데 선생님 안 돌아가셨네요. 여기 저 선생님 동상이 있었거든요. 항상 계셨는데 지금은 서울대학교로 작년에 옮겨갔습니다. 그래도 지금 항상 이렇게 살아계시잖아요. 마음속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의 종교할 때 깨달음이 특별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거다. 그러면 깨어있으면 현재 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현재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도 현재지요? 그지요? 또 현재지요? 그러면 그럼 선생님 60년, 70년, 80년 사셨는데 그 매 순간이 현재 아닌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현재에서만 산다. 모든 인간은 현재에서만 산다. 그런데 그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쏟아낸다. 과거와 미래를 쏟아내는 것을 집 나간다고 한다. 그럼 성경이나 불경에 보면 집 나간 탐자, 집 나간 거지아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집 나간 거지아이라는 것은 현재가 집인데 모든 인간한테는 존재의 고향은 현재뿐이에요. 실제로는 현재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문제는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은 드물어요.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의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오만가지 생각에 팔려 산다. 그러면 오만가지 생각은 전부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여러분 현재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저를 보고 들으시는데 생각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데 생각할 거 뭐 있어요? 현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과거 미래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만이 생각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는 깨어있는 것을 가리키는 종교인데 깨어있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현재에 사는 사람. 그 현재에 못 살면 과거 미래를 쏟아내는 사람. 그럼 자기를 돌아보면 되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하루에 현재에 이렇게 깨어가지고 현재를 사는 퍼센티지가 몇 프로인가? 아니면 생각 속으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어느 속에 많은 건 여러분 스스로 점검되시죠? 그래서 인간의 행불행은 여러분 현재에 껴있으면 딱 세 가지 필요해요. 인간이 현재에는 딱 세 가지밖에 필요 없어요. 세 가지. 의, 식, 주. 세 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옷은 전부 다 편안하시죠? 춥지 않으시죠? 지금 딱 좋네요. 우리 강의장 온도가 오늘 좀 살살한 날씨인데요. 한 2, 3일 살살한데 우리 강의장 지금 딱 좋네요. 옷도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계시네요. 옷 부족한 거 있습니까? 별로 옷 괜찮지요? 그리고 점심 드셨나요? 요즘은 뭐 살 빼려고 약간 굶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점심은 먹잖아요. 한 그릇은 먹잖아요. 한국이 참 좋아졌지요? 당분 이래 지금 최전성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고 지금 주는 이 강의장인데 여러분 이 전통 있는 강의장이 예사 강의장이 아니에요. 여기에 수많은 석재생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한국의 석각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강의하셨고 또 수많은 분들이 또 지성인들이 와서 강의 들으신 그 에너지가 지금 쌓여있는 거 느끼시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여기가 보통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지금 이 순간 완벽하다. 여러분 뭐가 모자라요? 그런데 여기서 한 생각 떠올리면 모자라요. 한 생각 떠올리면 지금 통장 잔고가 얼마고 뭐 저거 자식이 뭐 있으면 다 잘 된 건 아니고 뭐 잘 된 놈 못 된 놈 걱정거리가 시작되면 뭐 있잖아요. 손주도 있고 참 희한하죠.
제가 성천 아카데미에서 제가 배운 것 중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1기부터 들었다니까요. 1991년 1기생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들었다고요. 지금까지 중에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처럼 앉아서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소중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생각하지 않으시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요 현실, 이게 실제, 리얼리티, 팩트, 지금 눈앞에 팩트, 이 팩트를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실제 시간, 인간이 살아가는 실제 시간을 느꼈을 때 요게 지금도 이 시간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이고, 또 지금 몇 초 지났지요? 지금도 또 지금이죠. 다시 말하면 항상 지금이 이어지고 있죠. 놀라운 것은 원래 시간은 흐르는 건데 이 지금 현재 자체는 변하지 않지 않나요? 지금 매 순간 요 순간 자체는 안 변하지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선조가 이거를 시간, 그러니까 리얼 타임, 시간 중에서 진짜 시간.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진짜 시간. 생각 속의 시간 말고. 여러분, 생각 속의 시간은 허구지요? 맞아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을 뭐라고 불렀느냐? 늘이라고 불렀어요. 발음도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늘이라고 불렀어요. 영원이란 뜻이죠, 사실은. Eternity죠, Eternity.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늘 아닌가요? 지금도 늘이지요? 또 늘이지요?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해서 이거를 늘이라고 한다고. Real time을 늘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늘을 처음 발견했을 때, 흐르는 게 아니네.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는 게 아니네. 언제나 이거네. 하고 발견했을 때, 라고 이제 감탄사가 붙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영어로 뭐예요? 오늘 today. Today잖아요. 영어 today가 우리는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를 발견했을 때, 했구나. 그래서 이게 오늘이 되었구나. 이 말을 누가 했지요? 이 말을 하신 분이?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 이 말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 재단에서 다섯 사상 연구회를 후원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모임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죠. 다섯 선생님 돌아가시고 그 제자인 김호 선생님 돌아가시고 지금은 이제 박영호 선생님 남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오늘의 이 노래 여러분 늘이 지금 이 순간도 늘이지요. 맞아요. 그래서 하고 고개를 들어가지고 보니까 하 늘이네. 여러분 오늘만 늘이 아니고 또 감탄사에 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개 들으니까 여러분 저기 변해요 안 변해요 저게 저 푸른 저게 안 변하자 늘이잖아요. 그 늘에 감탄사가 붙으면. 오늘이 되고 하늘이 되고 이거다. 이게 이제 유모 선생님도 참 독특한 분이에요. 그죠? 우리말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 원래 어원학이란 게 있어요. 어원학. 그래서 한자나 라틴어 또 히라고 그러니까 영어 같으면 영어 단어의 몇십 프로는 라틴어에서 나왔고 또 히라고에서 나왔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원하기 참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글자 속에 비밀의 뜻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글자 속에 이 존재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이 참 위대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소화하느냐 하면 아마 1%도 소화 못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많은 단어에 어원이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소화를 하고
다 서보이지는 못하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불교할 때 불은 깨어있으니, 깨어있으니 늘이에요, 늘.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늘밖에 없어요.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늘밖에 없다. 왜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 깨어있음에 서산대사 아시죠? 서산대사. 삼명당의 스승인 임진왜란한테 나라를 또 잘 지켜준 사람 중에 서산대사의 서산대사의 오도송. 서산대사가 깨달았을 때 오도송에 이 글자가 있어요. 두 번째 줄인가 그래요. 이것도 뭐 사진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서산대사 오도송 그러면 나와요. 홍로 붉은 화로에 한 점 눈이 녹는다. 서산대사가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상태가 마치 붉은 화로 같고, 이게 뭐예요? 깨어 있으면. 여러분께서 이 순간에 딱 깨어 계시면 마치 붉은 화로에, 여러분 그 우리 어릴 때 방 안에 옛날에는 숯불 해가지고 방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부엌 가서 간다고 들고 나가면 눈이 올 때 보면 닿자마자, 눈이 닿자마자 녹지요. 폭설이 와도 홍로가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1점 설 할 때 설은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녹아요. 깨어 있으면. 깨어 있으면 생각이 녹아요. 그러면, 뭐, 이번에 이번에 저희 집에 가까우신 분이 이번에 최근에 하늘로 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말에 한 인간이 죽을 때 돌아가신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장님께서 카톡에다가 모든 인간이 죽을 때 돌아간다는 말을 쓰는데 어디로 돌아갈까? 이렇게 쓰셨어요. 카톡에서. 이 선생님께서. 그러면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어디로 돌아가는 그거를 아는, 깨닫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달음은 뭐냐면, 깨달음은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늘로 가요. 늘을 붙이면 하늘이고, 오늘이고, 뭐, 이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깨달음은,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에요. 앞으로 육주단경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 중요한 개념은, 철학용으로 쓴다면, 중요한 용. 지금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깨달음에 들어갈 입문이에요. 깨달음의 입문, 첫 번째 들어가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현상과 본질이에요. 모든 것이 요 두 개에서 들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고 죽는 것은 현상이죠? 이해되세요? 나고 죽는 건 현상이에요. 근데, 나고 죽는 것이 무엇이 그러는가?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금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비유가 현상은 파도와 같고 본질은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 파도 치고 있겠지요? 맞아요? 그 파도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닷물로. 바닷물로 돌아가시죠. 맞아요? 예.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삼라만상이 모양을 가진 상태는 파도 같은 상태다. 그럼 파도는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물로 가지요. 똑같이 우리들도 우리를 포함한 삼라만상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돌아간다. 그곳이 어딘가 본질이다 이거예요. 본질. 그 본질이 여러분 오늘 깨달아 버리세요. 깨달아 머리 어렵지 않아요. 깨달아 버리세요. 그냥 이 시간에 매 시간이 앞으로 12회인가 14회인가 매 수업이 깨달음의 찬스예요. 왜냐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육조가 이렇게 말뚝으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도 초기 제자들은 말 듣고 깨달아요. 뭔가를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 듣고 깨닫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한테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뭐 복잡한데 단계도 필요하고 근데 있는 걸 확인하는 것은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죠? 여러분 서양에서도 깨달음을 서양에서는 알레테이아라고 해요. 이건 히라고예요. 플라톤에 나오는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쓰고 플라톤에 나오는 깨달음이에요. 서양에서 말하는 깨달음. 이건 알레테이아라고 불러요. 이 말은 아 플러스 레테이아예요. 레테의 강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레테의 강? 죽으면 레테의 강을 건너잖아요. 건너면 그 이전의 기억이 싹 사라지는 강이 레테의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레테는 망각이에요. 망각. 공장에서는 인당수를 레테의 강이라고 해요. 인당수에 빠진다 그 말 하잖아요. 인당수가 그게 빠지면 망각, 그 이전에 모든 기억은 싹 지워지기 때문에 인당수라고 부르는 레테의 강. 자, 레테야는 망각이고 아는 반대말이라는 뜻이에요. 망각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게 이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동서양을 똑같이 깨달음은 기억해내는 거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지금 까먹고 있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까먹어요? 생각에 시달리느라고. 하루에 일어나는 5만 가지 생각에 시달리느라고 본래 다 알고 있는 걸 까먹고 산다. 그러니까 뭘 까먹느냐? 본질을 까먹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의상대사 여러분, 의상대사 아시죠? 네. 부석사 가면, 영주 부석사, 아름다운 절이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무량수전이 있잖아요. 그 무량수전. 여러분, 오늘이, 한자로 하면, 무량수예요. 무량이라는 말은 양을 잴 수 없는, 수는 목숨 숫자, 생명. 양을 잴 수 없는 생명. 생명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량수는 너를 말하는 거예요. 너를 의인화한 게 무량수예요.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무량이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너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의상대사가 부석사 무량수전, 그 부석사를 지은 의상대사가 중국에 유학 가가지고, 여러분, 중국 유학 가서 화엄종파에 가서 화엄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졸업 논문을 썼어요. 이만한 두꺼운, 화엄경은 80권이에요.
화엄경은 뭐냐면 불교에서 가장 수준 높은 철학을 집대성한 게 화엄경이에요. 근데 그 화엄경을 공부하러 중국에 가서 거기서 스승한테 공부한 결과 조론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엄경 80권을 줄여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논문을 쓴 거예요. 그 논문을 가지고 스승이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하고 불에 던진 거예요, 그 책을. 그 불에 던졌더니 타고, 여러분, 두꺼운 책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안 타고 좀 남지요. 그런 기억나세요? 좀 남잖아요. 그래서 남은 거를 보니까 210자가 있더래요. 그 한 권의 책을 태웠는데 남은 부분이 보니까 210자가 남아있어서 그 스승이 이게 하늘에 계시니까 210자 가지고 다시 시를 지어라. 그래서 의상대사가 그걸 가지고 210자면 여러분 원고지 한 장 그 밑에 조금 남는 데다 쓰면 210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아요. 210자. 210자를 가지고 화엄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압축한 시를 썼어요. 한 줄에 일곱 줄. 그러니까 한 줄에 일곱 자. 서른 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불자 같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 법성계라고 해요. 계는 신한 뜻이고 법성, 진리의 성은 본질이란 뜻이에요. 법성계. 이것도 찾아보면 막 나와요. 210자밖에 안 되는데 뭐. 불교에서는 돌아가시면 법성계를 읽어드리는 게 최고의 공량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진리의 압축된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의상대사 시에 보면 법성계 시에 한 줄 소개할게요. 설산 화도에 시간을 현상과 본질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시간의 현상을 구세라고 불러요. 구세. Nine times. 현상은 아홉 개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본질을 십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의상대사 시에는 뭐냐면 일곱 글자. 구세, 십세, 호상, 즉. 요 한 구절이 있어요. 그 시에. 구세와 십세가 호상, 상호 서로 간에 즉한다. 적은 이 꼴을. 구세와 십세가 서로 간에 즉한다. 이 꼴이다. 어디서? 지금. 눈앞에서. 지금 이 순간 각자의 눈앞에서 혹은 내가 누구냐 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구세와 십세가 적한 거예요. 이 존재가 왜 그런가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구세는 뭐냐면 삼세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삼세라고 불러요. 그렇게 많이 쓰지요. 과거, 현재, 미래, 삼세. 그럼 우리가 하여튼 영어를 배워서 영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 시간의 현상이라는 말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말해요. 그러면 과거에서 보는 과거가 있겠죠. 과거 완료. 과거에서 보는 현재. 과거에서 보는 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재에서 직전 과거가 있죠. 그리고 그 막 뭐 한 거 현재의 현재가 있고 현재에서 보는 미래 be going to 있잖아요. 그 미래도 미래 완료가 있고 미래의 현재가 있고 미래에서 보는 또 미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소설을 한 권 쓰면 소설 속에는 구세가 담겨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은 삼세를 한 번 더 나누는 거
그래서 구쇄예요. 이게 현상의 시간이에요. 현상의 시간은 이걸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이해되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해돼요, 그죠? 삼세를 한 번 더 나눈 게 구쇄다. 그럼 이거는 인간이 머리로 추출할 수 있는 모든 상상에 가능한 시간을 총망라한 것이 구쇄인데 이것이 현상이다. 현상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과거도 그때는 현재였죠? 그죠? 과거의 현재도 그때는 현재지요? 미래의 완료라고 해도 그때는 현재겠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겁의 영겁의 시간이 흘러도 매 순간순간 그때는 현재지요? 지금 우리가 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리얼타임. 그러니까 이미지로 상상하는 시간은 아홉 가지를 분류할 수 있지만 그 아홉 가지가 낱낱이 현재 위에서 성립하는 거죠. 지금 조금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현상과 본질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시도록 시간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안에서 현상은 과거 완료부터 해서 미래 미래까지 아홉 가지 시간은 다양한 시간이 펼쳐진다. 이게 현상계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진짜는 현재 위에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다른 말로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현재에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점심 먹은 거 생각하면 과거지요. 자, 그때 보세요. 제가 점심 먹었던 된장찌개가 눈앞에 보이면서 보글보글 그 된장찌개 그 생각 속에 있는 그것이 실제로는 제가 있는 현재 위에서 현재에서 과거를 제가 생각을 하니까 불러왔죠. 불러와도 현재지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구쇄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할 때는 현재에서 일어나지요. 이해되세요? 공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간도 동서남북이 있어도 결국 나의 눈앞에 여기서 펼쳐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오는 기본 개념, 우리가 깨달음의 공부, 우리 지금 깨닫는 공부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런 프라이드는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공부 중에서 가장 깊은 공부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의 자리에는, 깨달음의 세계에는 생사가, 여러분, 현상에는 생사가 있다. 맞죠? 본질에는 생사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래서 몸은 생사하지만 인간한테 와 있는 본질은 생사를 하지 않는다. 이걸 깨달으면 몸은 죽어도 나의 본질은 죽지 않는다. 이걸 가르친다 이거예요. 육조가. 육조의 가르치는 이거다 이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이게 실질적인 공부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무언가를 하나 아는 것보다 여러분 현상계 안에서 무언가를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걸 여러분 이미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공부는 현상에서 지식을 쌓아 올라가는 거 말고 그거는 평생 많이 했고 그거 가지고 뭐 잘 먹고 살았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공부는 이 본질이 무엇인가예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현상에 나가 있고 본질에 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뒤에 문 좀 열으시. 창문을 좀 내시든지. 살짝, 여러분 조금 10분만 참으시면 휴식 시간이니까. 파이팅! 지금 살짝 점심 먹고 노곤해가지고, 이게 잠이 오는 게 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육체는 나이가 들어서 다 대부분 보니까 갱년기를 지나셨네. 여자는 77-39. 남자는 88-64. 요게 이제 갱년기니까
이걸 지나면 이제 뭐 몸은 좀 노쇠해지는 건 당연하지요. 좀 약해지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노쇠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한테 늙지 않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면 사실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돌아가셨다고 봐요? 지금 살아계신다고 봐요? 살아계신다고 보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불교신자가 부처님은 여러분, 불교신자한테 물어보세요. 부처님은 옛날 사람이고 지금은 부처 없어 이러면 그건 너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부처가 2500년 전에 부처의 몸은 죽어서 사리가 되어서 전세계에 흩뿌려져 있어요. 몸은 죽었어요. 근데 불교신한테 물어보세요. 부처가 죽었다고 생각하는지 안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그럼 도대체 부처의 무엇이 안 죽었냐 이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도 이 몸은 죽지만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것은 안 죽는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지금 제일 중요한, 젊을 때는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근데 이쯤 되면 진짜 공부는 이거 진짜 공부예요. 성천문화재단이 고전아카데미에서 이렇게 개설하는 과목 중에 중요해요. 여기서 당장. 왜냐하면 몸은 죽지만 인간의 본질은 안 죽는다. 그걸 깨닫게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닫게 되면 안심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안 죽으니까. 몸은 죽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몸이 나라고 생각한다는 얘기. 이거는 몸은 현상의 나예요. 50% 현상의 나. 근데 본질의 나가 있어서 그 본질의 나를 깨닫게 되면 이 본질의 나는 늘이라서 늘. 늘이라서 영원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공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눈을 깼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중요한 공부다. 여러분, 빠지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간에 깨달으면 여러분 영원불멸, 불교용어라면 불생, 불멸, 반야심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불생, 불멸.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세요. 9세와 10세가 지금 내한테서 서로 간에 두 개가 즉하고 있다. 현상이 나와 본질에 나가 이 순간 만나서 지금 내가 존재한다.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 지금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현상의 나는 알지요, 여러분? 현상의 나는 간단해요, 여러분. 현상의 나는 뭐냐면 현상의 나. 몸 플러스 마음이에요. 맞죠? 몸은 이 몸이지요. 육체지요. 마음은 되게, 마음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예요.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의 나는 누구냐? 몸하고 생각, 감정이에요. 이거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그죠? 현상의 나는 알아요. 그죠? 주로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어떤 감정이 있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반쪽만 안다 이거지. 본질의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 본질의 나를 깨닫는다는 건데 어떻게 깨닫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본질의 나는 팔만대장경 읽어서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팔만대장경을 다 읽어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깨닫는가? 먼저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듣고 깨달아요. 왜 한국 불교가 조계종이라고 하느냐? 그 깨달음에 있어서 이 사람이 최고다 이거예요. 여러분, 키도 작아요. 몸도 왜소해요. 육조가. 조금만 해요. 그런데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조계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순천의 조계산에 송강사가 또 있잖아요. 그런 어떤 한의가 있다, 깊은 의미가 있다. 왜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이 촌떡인데도 불구하고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럼 깨달은 사람이 나의 본질이 뭡니까 물어볼 때 이거야 하는 바람에 다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찬스가 지금 우리 수업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니까 지금 눈치 빠른 분이라면 내가 얼마나 생각에 시달리는가를 지금 느끼실 수 있어요. 평소에는 모르고 살다가 돌아보면 모든 고통은 생각에 시달린 것. 여러분, 나이 드시면 새벽잠이 좀 적어져서 일찍 깨시죠? 근데 내일 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너무 일찍 깨버리면 그때부터 잠 안 오면 좀 고통스럽지 않나요? 그거 지나셨나요, 여러분? 한참 갱년기 때 그러는데. 밤에 잘못 자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잖아요. 컨트롤 안 돼요. 생각에 시달리는 것은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보통 사람은 생각의 노예로 살아요. 평생을. 예? 버나드 쇼가 그랬잖아요.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 묘비명에 써놨잖아요. 우물쭈물이 뭐예요? 생각 따라 시달리다가 그 말이에요. 평생 고통받으면서 생각 따라 시달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순간이라도 오늘이 여러분 우리 여생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이 여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오늘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루라도 젊을 때 깨달아. 어려운 거 아니다. 여러분 보면 안그라고 해서 참선하는 스님들이 안거를 들어가고 며칠 전에 보름에 해제했어요. 동안거 해제 일이었어요. 동안거 해제하면 보면 큰 스님들이 해제 법문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올라왔죠. 단상에 올라와서 처음에는 앉아서 잠깐 침묵해요. 여러분, 잠깐 침묵하는 거 조금 지나면 주장자를 한번 이렇게 들어요. 그런 거 보신 기억납니까? 법문이 잠깐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주장자를 한번 들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주장자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지요. 그리고 한번 텅 치지요. 옛날에 유명하신 부대사라는 분이 그렇게 하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법문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문은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해되세요? 법문은 본질을 보여주는 거다. 그럼 본질이 뭐냐? 여러분 지금 보여드릴게요. 본질이 뭔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니 군더더기 없이 100%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부르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아니, 깨닫는 마당에 그 정도 수고도 안 하시면 안 되지. 제가 본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 다 안 하시네. 다시. 여러분. 예. 지금 예 한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눈이 있는 사람은 예한 것이 본질인 것을 보고 눈이 없는 사람은 못 봐요.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시 하세요. 여러분. 네. 다시. 여러분. 네. 예한 게 뭐예요? 본질. 제가 지금 예한 게 뭡니까 했죠? 선생님께서 본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생각에 사로잡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달이 있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으면 여러분 사과가 있고 사과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애플이라고 하지요. 스페인 말로는 만사나라 그래요. 나라마다 이름 다르겠죠. 그러면 사과, 애플, 만사나는 손가락이 상하지요. 그 일시 가리키는 사과, 실제 사과는 빨갛고 맛있는 착, 벌써 상큼한 그 다 깨물면 물이 착 나오면서 상큼한 거 그게 실제 사과지요. 사과라는 말과 실제 사과의 관계처럼 손가락과 실제 달의 관계가 서로 차이가 있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예 한 것이 뭡니까? 했을 때 여러분께서 본질 그러셨잖아요. 고세 배워가지고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이 손가락 사과 라인에 있어요? 아니면 실제 달하고 실제 사과 라인에 있어요? 본질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본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진짜 본질을 여러분이 알고 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지금 배워가지고 생각으로 본질이라고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본질이라는 말이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생각이잖아요. 그만큼 생각에 지금 노예다 이래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생각으로 살아왔어. 이 공부도 성천 아카데미 공부도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만큼 뼛속 깊이 생각이 지금 젖어들어 있어서 실제를 못 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질문 한번 더 해볼게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화이팅. 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예. 이해한 것이 뭡니까? 생각. 지금 이제 생각을 바꾸셨네. 그럼 먼저처럼 본질 하세요. 선생님. 이해한 게 뭡니까? 본질 하세요. 여러분. 본질이 그러시면 제가 뭐라고 묻느냐면 본질이 뭐지요? 이렇게 묻어요. 콱 막히는 거. 콱 막히죠.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물으면 여러분이 입 열면 전부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생각이 가리키는 실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실제가 뭡니까? 라고 또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 어떤 심정이에요? 몰라. 지금 죄송하지만 몰라요. 깜깜해. 이거를 여러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해요. 선악과. 네. 생각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팽팽 돌아간다 이 말은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그 결과 독이 온몸에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선악과의 독이 그렇게 깊이 뼛속 깊이 지금 박혀 있는 것이 중생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이걸 피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피하는가?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된다. 깨어 있음이 마치 화로불처럼 되어가지고 생각이 못 붙는다. 바싸말 다 녹는다. 근데 깨어있는 실력이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깨어있는 실력이 1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시 깨어있어 보세요. 그게 1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생각이 빨리 들어와서 우리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끌고 가는 걸 사탄이라 그래요.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금세 들어와서 점령해서 어디론가 끌고 가버리는 거 요거를 사탄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마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의 분대 마군.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생각에 시달리는 것은 이 생각과잉이에요. 생각과잉. 생각 안 하고는 못 살지만 생각과잉에 시달리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번뇌. 번은 8번자고 뇌는 머리를 전한다. 머리가 탄다.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지금 우리 공부는 단순하게 이런 공부가 아니고 내가 여생을
생각에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생각에서 시달리면서 살 거냐? 아니면 깨어서 생각을 오히려 내가 잘 컨트롤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 거냐? 생각의 종으로 살 거냐? 이 결판을 내는 공부. 이게 육조남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